대통령이 군사이버사령부에 큰 관심을 보였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사이버사의 예산도 청와대가 확보해주는데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양국이 함께 압박하고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마찰은 무려 28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제협력 협정 체결로 봉합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조 원을 투입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차량 6만 대를 들여온 수입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BMW와 벤츠, 포르쉐에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인원이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청량리 개발 사업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관할 구청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업 보상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달 앱을 보면 버튼 하나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는데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8명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가 뭉쳐서 정부를 견제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입당을 축하하는 꽃다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은 한국인 평균보다 12년이나 짧습니다. 55번째 소방의 날을 맞아 심장이 멈춰선 환자들을 구하는 한 소방관 부부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8시 뉴스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당시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또 여러 차례 회의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예산도 사실상 청와대가 확보해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김혜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조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수시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받고 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배석했던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사이버사령부 문건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고 대통령 지시라고 적시해 기재부의 예산 심사조차 건너뛰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관련 예산을 청와대가 챙겨준 겁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자신과 대통령의 이런 관심이 북한이나 종북 세력의 사이버 여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청와대나 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에 우선 집중해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을 캔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부대의 지휘권을 사이버사령관에서 자신의 참모로 바꿨던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지휘권 변경인데 청와대가 개입할 통로를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2012년 군 내부 문건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해 결재한 문건에는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즉 댓글 부대가 장관의 참모인 연재우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실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전 사이버 사령관으로 총선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연재욱 기획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고 연 기획관이 댓글 부대에 보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작 댓글 부대가 속한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과는 점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점선은 지휘 협조 관계를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연재욱 기획관의 직속 상관인 임관빈 당시 정책실장, 김 전 장관으로 이어지는 장관실 라인이 사이버사 심리전단을 직접 지휘 통제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또 보안감독 업무를 맡은 기무사 요원도 심리전단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장관이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관 참모들이 대선 기간 일선부대, 그것도 불법 댓글 공작을 한 부대를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권을 부여한 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국방부 적폐청산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전직 사이버사 관계자는 비정상적 지휘권 변경의 배경은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개입해도 개통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선 부대에 직접 알아보기보다 국방장관 참모들에게 보고받고 협의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휘권 변경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또 비정상적인 지휘 라인을 통해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개입했는지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정명훈입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이 건너간 걸로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그 배경에 전병헌 수석이 있었는지 검찰의 추가 확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전병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윤문용 씨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전 수석이 회장을 지낸 e스포츠 협회에 낸 3억 원을 재승인 관련 청탁의 대가로 본 겁니다. 2015년 4월 30일 미래부 산하 심사위원회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고 실제 재승인장이 교부된 건 5월 26일인데 그 사이에 재승인의 하자가 있다는 걸 확인한 윤 씨 등 당시 전병헌 의원 보좌진들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롯데홈쇼핑에 돈을 요구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좌진도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전 수석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단순한 보좌진이었던 윤 씨 등이 재승인을 보장할 만큼의 능력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국회 미방위 소속위원이던 전 수석이 측근을 앞세웠거나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씨 등 3명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연구 용역을 내세워 빼돌린 후원금 1억여 원을 나눠 가졌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번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7달 만에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자는 원론에는 합의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강론은 없었습니다. 또 두 나라 사이에 껄끄러웠던 무역 마찰은 280조 원 규모의 경제 협정으로 일단 봉합했습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발언 기회 때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북한을 함께 압박하고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We agreed not to replicate failed approaches of the past. We agreed on the need to fully implemen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시진핑 주석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덧붙이며 북핵 문제 해법 강론에서는 이견이 여전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에너지,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2,500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에 달하는 투자 무역 협정을 체결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中国开放的大门不会关闭，只会越开越大。我们将按照中共十九大做出的战略部署，推动形成全面开放的新格局。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인 성과물을 끌어냈고 이 시진핑 주석은 껄끄러운 미국을 상대로 안정적인 외교 역량을 보여준 소득이 있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어제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던 중국은 오늘은 텐안먼 광장을 모두 비우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진한 환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융숭한 의전 덕분인지 양국 정상은 일정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도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태운 차량이 나타납니다. 중국은 환영 행사를 위해 어제 자금성에 이어 베이징의 심장부인 텐안먼 광장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 베푼 의전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 부부가 경극을 관람한 창음각은 청대말 최고 권력자였던 서태후가 자주 찾던 곳이었고 만찬이 베풀어진 건복궁은 청나라 부흥기를 이끌었던 건룡제가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황제의 권력을 갖게 된 시 주석이 과거 황제의 공간에서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학가 출신인 미국 대통령에게 황금 문화재가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보라고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특수 장비를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차단된 중국에서도 연신 트윗을 올려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200년 전까지 세계 최강국이었던 중국의 황실 분위기를 느끼게 함으로써 시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그제 청와대 국빈 만찬에 독도 새우가 나온 걸 놓고 일본 정부가 오늘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다분히 중국과 미국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성혜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만찬에 등장한 독도 새우. 독도 주변에서 잡혀 독도 새우라고 불리는 새우들 가운데 식탁에 오른 것은 도화새우라는 종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도쿄에서 먹은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생긴 닭새우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일본은 연일 이 새우가 위안부 할머니가 참석한 청와대 만찬 메뉴에 포함된 것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만찬 당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주한 일본 대사관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고노 일본 외상은 어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장관급 회의가 열린 베트남에서 우리 정부의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한파 중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독도 에비 という 메뉴에 이름을 書いたり してですね, 그것이 報道されておりますが, 마고토니 잔넨나 지타이다토코 모테 오리마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연이은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국빈 만찬의 메뉴와 초청 대상은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본이 이처럼 위안부 할머니와 독도 새우 등장에 발끈하는 것은 미중 정상 간 만남에서도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구역의 재개발 사업에도 관여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쓴 차량을 판 수입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BMW와 벤츠, 포르쉐 수입 업체들에게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독일 BMW사의 528i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7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매년 2, 3천 대씩 팔리고 있습니다. BMW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차종을 포함해 28개 차종 8만 천여 대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관세청과 환경부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다른 모델의 시험 성적이나 인증받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한 결과를 제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인증이 반려되거나 인증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오래 걸리다 보면은 그 선적과 그다음에 그 출시 시기에 그걸 좀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위변조를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벤츠와 포르쉐도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바꾸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당 차종들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BMW에 608억 원 등 세 회사에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배출가스 기준 초과 등 결함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된 차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인증 취소는 자동차 수입업체에 내려지는 것으로 현재 해당 차종 소유자들의 경우 운행과 매매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르는 걸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3조 원을 투입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진호 기자입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22만 원 넘게 오른 157만 3,770원, 16.4%나 오르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총 3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월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해주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높아진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지원의 전제 조건이지만 외국인이나 65세 이상 노동자, 또 농림, 어업 종사자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신규 가입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50에서 9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인 지원이 원칙이지만 향후 근로장려세제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서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국회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고용 인원수를 일부러 줄이는 행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합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가져올 현장의 혼란을 잠시 미룬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민간업체 임금을 지원하는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당장의 비용 부담을 덜 순 있지만 고용 부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1년 하나 받으려고 사람 고용하겠어요? 2년, 3년 후를 내다보면 고용을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화는 크게 꺾을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이 더 높아지는 내후년, 재정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후에 만약에 이제 이 정책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여파가 정말 크게 오거든요.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민간기업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원 확보가 불가피하고 결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기업이 추가적인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재정에 기댄 일시적 대책보다는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부담 완화 같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11월 9일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 보니 소방관의 평균 수명은 한국인 평균보다 12년이나 짧습니다. 화재를 진압할 때, 응급 환자를 구할 때 그 긴장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텐데요. 심정지 환자들을 구하는 소방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송성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지령을 듣고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 응급 한번 보겠다고 하세요. 유지웅 대원이 70대 환자의 상태를 살핀 뒤 동료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2011년 입사한 유 대원은 지난 1월 부산항 대형 크레인 위에서 50대 작업자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하는 등 지금까지 심정지 환자 7명을 살려냈습니다. 부인 최현희 씨도 119 구급대원입니다. 지금은 임신한 몸이라 현장에 출동하진 않지만 최 씨 역시 올해 두 차례나 심정지 환자를 구해냈습니다. 부부는 올해 12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출동해 4명을 구해냈습니다. 33% 소생률, 부산 평균치 4.4%에 비하면 눈에 띄는 성과지만 아쉬움은 늘 남습니다. 30분씩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돌아오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허탈감이 좀 많습니다. 일상이 돼버린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 평생 반려자와 믿음과 사랑 속에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안입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면서 좀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 5년 차로 내년 1월이면 첫 아이를 맞게 되는 부부 소방관.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며 오늘도 묵묵히 구급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직장에서 성폭력을 겪게 되면 이미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뒤따르는 2차, 3차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황당한 소문까지 퍼뜨린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 성폭력 연속기획, 오늘은 이런 2차 피해를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0대 초반인 이모 씨는 지난해 직장 상사와 함께 외국으로 출장 갔습니다. 거래처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술에 취한 상사는 이 씨의 숙소 열쇠를 빼앗아 방 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야수로 돌변했습니다. 강제 출연했었고요. 제 방에 누워있었던 그분이 같이 눕자 자다 이러면서. 강하게 저항해 위기를 넘긴 이 씨. 귀국 후 오랜 고민 끝에 회사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술 먹어서 그런 이해라고 이러는 식으로 막 옹호하는 말을 하더니 그리고는 유급 휴가까지 주면서 달랬습니다. 등 떠밀리듯 가게 된 휴가. 한 달 뒤 돌아와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너가 무단결근해서 손실이 발생했으니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폭력 피해에 이어 억울하게 사직 권고까지 받게 된 겁니다. 더구나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건 회사에 나도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둘이 사귄 것 같다. 둘이 서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근데 제가 강제추행에 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버티던 이 씨는 결국 올해 초 회사를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런 2차 피해는 비단 이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이 씨처럼 악소문과 왕따, 징계 같은 2차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의 40%는 피해 사실을 가슴에 묻은 채 회사에 알리지 못하는 겁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직장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업주가 해결을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일대일의 문제로 바라보는. 치유하기 쉽지 않은 심신의 상처를 떠안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 그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는 회사의 모렴치한 행태는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출소에 반대하는 청원 인원이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조두순. 오는 2020년 12월이면 만기 출소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인원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겁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피해자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까, 찾아가서 어떻게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심은 유무죄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형사소송법에선 유죄를 무죄로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보호관찰관들이 철저하게 감시하는 형태로밖에는 제재를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 한 명당 13명 정도를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이 때문에 흉악범의 경우 출소 뒤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루순의 주거지 제한, 접근 금지,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시, 교육과 치료 등을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출소를 막을 순 없어도 재범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호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크레인 바구니에 탄 채 건물 9층 높이에서 일하던 두 명이 숨졌습니다. JTB 주혜인 기자입니다. 작업 차량이 들리는가 싶더니 수십 미터 길이의 크레인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놀란 행인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긴 그림자가 공터 위를 덮치자 컨테이너 박스가 종잇장처럼 구겨집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주의 한 상가 9층 높이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래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오래 돌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막 골도 떨어지고 한대요. 이 사고로 크레인 바구니에 타고 있던 52살 이모 씨 등 근로자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크레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작업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보시다시피 크레인이 완전히 쓰러졌는데요. 이 때문에 안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작업 반경이 25m밖에 되지 않는 차량으로 무리하게 높이를 올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로 점용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수칙 준수 등 관련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스마트폰 배달 앱에선 버튼 하나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래 번호 대신 이렇게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음식점에 뜨게 됩니다. 일종의 안심 번호입니다. 자, 음식점과 손님 사이에 이 050 통신 사업자가 끼어 있는 구조인 건데 문제는 소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서비스에 요금이 부과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제공되는 050 안심번호 이용료는 모두 전화를 거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소비자는 기본 통화료 외에도 안심번호 이용 접속료로 건당 13원을 부가 서비스 이용 대금으로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해 냅니다. 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라도 접속료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사용하신 요금제는 유무선 음성 통화가 무제한입니다. 고객님 050 등 안심 번호도 네. 그 부가 통화로 적용이 되어서 착금이 됩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때 별도의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입니다. 당연히 무료일 줄 알고 있었어요. 고객한테 먼저 그 공지를 하고 이용을 유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식당이나 미용실 등을 검색하면 나오는 050 안심 번호도 소비자가 접속료를 부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고 뭐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고지가 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SBS가 보도한 홈쇼핑 업체 등이 택배기사들에게 안심번호 이용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인터넷에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실망한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수만 개의 유령 계정을 만든 뒤에 이렇게 홍보를 위한 가짜 댓글과 후기를 달아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맛집이 어디인지 묻는 글. 그 아래 한 식당을 추천하는 답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홍보업체에서 두 개의 아이디로 묻고 답한 가짜 글입니다. 결혼정보업체 순위를 묻는 글도 1시간 만에 달린 답변도 광고 대행업체가 유령 아이디를 사들여 작성한 허위 입소문 광고였습니다. 마케팅업체의 유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 일당도 있었습니다. 30살 이모 씨 등 3명은 대포폰 130대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7만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아이디를 개당 2천원에서 5천원에 광고 대행업체에 팔아 2억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계정을 사들인 고객 중엔 성형외과 원장도 있었는데 병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 전담 직원까지 고용해 거짓 성형 후기를 올렸습니다. 광고용 포털 아이디의 경우 프로필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시길 당부합니다. 경찰은 유령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이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해당 계정으로 가짜 후기를 올린 22개 업체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의혹, 앞서 이 시간에 두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구청 공무원까지 연루된 의혹입니다. 관할 구청 직원의 부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재개발 사업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구속된 청량리 파두모 김모 씨 옆에 당시 동대문구청 공무원이었던 안모 씨가 있습니다. 아버지예요. 청리 사람들은 많이 묻잖아요. 누구 좀 데려와라. 2004년부터 동대문구청에서 일한 안 씨는 2015년 12월 퇴직했습니다. 성매매업소 단속을 맡은 환경위생과를 비롯해 건축과 건설관리과에서도 일했습니다. 이 기간 안 씨 아내는 청량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안 씨가 성매매업소 영업보상금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같은 업소를 두고 아내 최모 씨 이름으로 두 번, 아들 이름으로 한 번 더 보상금이 지급돼 안 씨 가족에게 간 돈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업소들의 3배 이상 받은 겁니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온 김 씨와 연관돼 안 씨가 돈을 더 받은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 씨는 취재진에게 아내의 일이라 성매매 업소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김 씨와 연관해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안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공짜나 다름없는 값에 LED 조명으로 바꿔주겠다고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한 뒤에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의 협력 업체라고 그럴듯하게 속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찬근 기자입니다.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문규 씨는 지난해 한 조명 설비 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사업 지원금으로 가게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공사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전기료 절감 예상액을 알려주며 이 중 절반만 3년간 조명기기 값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19만 원씩 차액이 생기는 거를 자기네가 통장에서 빼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전기료는 그대로였고 LED 조명들은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해당 업체가 조명을 설치해준 가게입니다. 이렇게 얼룩처럼 군데군데가 어두워져 있고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자영업자들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몰래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목돈을 챙기고 피해자들 계좌에서 다달이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설치해준 LED 조명은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세탁소 등 6곳에선 교체한 조명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3년간 피해자는 498명, 피해액은 19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39살 현모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불멸의 화가로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풍경화에서 말라붙어 있는 메뚜기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128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메뚜기가 어떻게 명화의 일부가 된 건지 정규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길이 5mm의 메뚜기 날개와 다리가 화석처럼 묻혀 있습니다. 128년 전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올리브트리라는 풍경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캠퍼스 중앙 하단에 말라붙어 있었는데 박물관 측이 반 고흐의 붓자국을 현미경으로 살피다 찾아냈습니다. 감정가들은 메뚜기가 한 세기 이상 물감에 파묻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야외 작업을 많이 한 반 고흐에게 곤충과 먼지는 꽤 성가신 존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품을 그리다가 파리 수백 마리를 떼어냈다는 불평을 편지에 담을 정도였습니다. We're able to talk about the grasshopper with our visitors in a fun way, you know, learning about Van Gogh's process and how he painted. 캠퍼스에 떨어진 메뚜기를 반 고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덕분에 메뚜기가 명화의 일부로 남은 셈입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708일간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드 사태를 교훈 삼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면서 아세안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남승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아세안 시장 공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인구 6억 3천만 명의 아세안 시장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현재 중국 수준인 2천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교역 다변화로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춰 사드 사태 같은 피해를 더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포석입니다. 이 지역을 놓고 경쟁 중인 중국, 일본에 맞서 한류를 포함한 다층적 인적 교류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통상 분야와 북핵 등 안보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으로 이동해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자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자카르타에서 SBS 남승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도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이 전략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전략이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홍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에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가 적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설파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이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안보 협력 라인 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대신 인도 태평양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Our allianc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the Indo-Pacific region. 언론 발표문 문구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여 제안을 단지 경청한 것일 뿐이며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으로 거론한 만큼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가입을 담고 있는 우리 정부의 3불 원칙과 미국,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충돌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치러진 바른정당 탈당파의원 8명의 입당식입니다. 복당하는 의원들은 굳은 얼굴로 연거푸 물만 마셨고 축하 꽃다발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남았던 자와 떠났다가 돌아온 자, 오늘 재결합 장면을 보면 감정의 앙금을 모두 씻어내진 못한 듯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의원 8명을 맞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환영사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공동으로 견제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것을 비판하며 금이 환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우리가 다시 뭉치게 되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무성 의원은 보수가 뭉쳐 정부에 대항한다는 간략한 목표만 밝혔을 뿐 비공개 회의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박계는 복당한 의원들이 당에 해를 끼쳤다며 복당 절차를 문제 삼아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발하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당장의 정면 대결은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가 다시 뭉쳐 홍 대표 측과 복당파에 맞서 세대결을 펼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오늘 복당을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상황이 위중하다,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복당 이유를 댔지만 약 1년 전 개혁 보수를 외치며 당을 나갈 때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어깨 동무까지 하며 개혁 보수 기치를 지켜들었지만 의원 33명 중 22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나름의 명분은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보수는 무조건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애초 이들이 내건 통합의 명분은 자신들이 선정한 친박 8적의 청산이었습니다. 당을 특정인의 사당으로 만들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8적 중 이정현, 조원진 의원을 빼곤 당에 남아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을 나와 망설이던 유승민 의원의 탈당을 재촉했던 김용태 의원, 복당도 빨랐습니다. 아수라당이 된 새누리당에서 이제 나와 우리와 함께 새로운 보수의 중심, 신당을 만들어 봅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갈등과 화해를 거듭해온 김무성, 유승민 의원도 두 달 전 찍은 우정의 사진을 남긴 채 다시 헤어졌습니다. 명분 없는 복당이란 비판에도 복당을 택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살길을 찾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바른정당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지자들의 한국당행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란 겁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들은 단점도 적지 않아서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엌과 다용도실이 있어 마치 아파트 같지만 이곳은 중장기 투숙객을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최근 청약 결과 1,100실 모집에 9,700명이 접수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 대신 건축법 적용을 받아 분양신청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 중과세 등 정부의 각종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또 다른 모델하우스. 내부에 벽을 만들어 각자 독립생활이 가능한 세대 분할형 아파트입니다. 다주택자가 되지 않으면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평균 17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습니다. 서슬퍼런 주택 규제를 피하는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세대 분할형 아파트의 경우
소음 등 사생활 침해가 벌어질 수 있고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면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으로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일반 주택보다 전용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적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취득세가 일반 주택보다 4배 이상 비싼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SBS 이강입니다. 내일 또 한 차례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오후에 수도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는데요. 하지만 비와 함께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많이 추워지겠고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지방에서는 황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불청객 황사가 또다시 서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해안 지방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학생은 나중에 자기가 유명해지면 그 나쁜 아저씨가 자기를 찾아내기 쉬울 거라면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쁜 아저씨의 출소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